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차세대 스탠드 버그 라인업인 NX 시리즈는 플레이어의 요구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소재와 오리지널 스탠드 버그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더욱 편안해지고 연주감을 향상시켰습니다. 기존 스탠드 버그 기타와 새로 출시된 NX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라면 바디 재질에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인해 벌목이 어려워진 애쉬 목재의 훌륭한 대체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사 플러스 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사 플러스 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쉬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과 색을 가지고 있고 견고한 펀치감을 유지하면서 중저역 둘레가 더 크고 더 큰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새로 출시된 스탠드버그 NX 시리즈 중 유일하게 기존 모델과 동일한 바디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 퓨전 6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탠드버그의 보던 퓨전 6, 스탠드버그의 보던 NX 퓨전 6,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새로운 NX 시리즈와 기존 모델의 사운드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간략하게 기존 모델과 현재 모델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둘 다 챔버드 엘더
바디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는데 둘 다 4A 플레임이나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메이플 렉이 사용이 됐는데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포페로 지판이 올라가 있다면 이번에 NX 시리즈 같은 경우는 메이플 렉에 쿼터스톤 메이플 렉에 인디언 로즈우드 핑거보드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픽업과 브릿지에 있는데 기존 보던 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EGS 시리즈 5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NX 시리즈 같은 경우는 EGS 프로 레브 7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픽업과 미들 픽업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일한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써의 SSV와 V60LP 요거는 동일한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픽업만 변경이 되어 있는데 기존 모델은 SSH 플러스 현재 모델은 SSV 플러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도 NX 시리즈가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목재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설명이 많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강화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두 대의 이 스트랜드버그 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선택을 한다면은 이제 메이플 이제 버다이 메이플이 올라갔던 오리지널을 선택한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말씀드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 딱 그 모델이라고 생각돼요. 그 하이브리드한 연주 테크닉이 많이 요대는 연주를 좋아하시는 그 이름도 퓨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뭐그 마토님이 잘하는 뭐 젠트 같은 장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퓨전 재즈 퓨전 락 재즈를 하는 막 그런 막 손이라든가 운지 자체가 배열 자체가 굉장히 뭐 패싱 노트부터 해서 막 되게 특이한 스케일을 많이 써서 손이 검지에서 약지까지 쓰는 플레이라기보다는 손이 벌어져서 이 네 개가 올라가는 이 사람이 기타 손모양만 봐도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겠다. 소리 자체도 보면은 제가 그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은 솔로를 쳤을 때 좀 훨씬 더 좀 빛이 나는 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타가 아무래도 새 제품이다 보니까 세팅이 안 돼서 근데 지금 픽업 그 셀렉트별로 볼륨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픽업 높낮이라든가 요걸로 좀 조절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여기서 그 가져오는 그 리어 픽업이라든가 특히 프론트 픽업에 딱 올렸을 때 그 솔로잉을 할 때 기타가 치고 나가는 그 이제 그 멜로디 그 단선율이 훨씬 더 멋지게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뭔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서픽업이 또 주는 그 뉘앙스가 또 있는데 이게 스트랜드버그랑 만나니까 좀 특이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확실히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픽업이 되게 그 결론적으로 뭐 타일러도 그렇고 제임스 타일러도 그렇고 존 서브 동그로시가 결론적으로는 팬더의 사운드를 지향하면서 그걸 모던하게 땡겨오는 이 저건데. 그 이 지금 스트랜드버그 이 험싱엄 이 모델들이 가져오는 이 톤 자체는 굉장히 좀 이게 뭐라고 설명 그러니까 그 써 기타로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써에서 그 모던이라는 그 스탠다드 그리고 모던이라는 지금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막 탑 화려하게 올라오고 험싱엄 그 거스리고 반도 예전에 이제 거기서 시그니처 나서 그런 사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솔로 연주자들한테 좀 특화되어 있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 라인 그 솔로 칠 때 치고 나가게 좀 설계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백킹이나 이렇다기보다는 이 라인 단순율 연주를 했을 때 훨씬 더 좀 빛이 나는 기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기타를 좀 선택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기존의 이 모델과 이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술력인데 이 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이 앞부분이랑 조금 바꿨을 때는 이제 더뉴 이제 싹 바뀌었을 때 차가 완전히 싹 바뀌었을 때 올류 보통 이렇게 붙잖아요. 약간 느낌이
이 NX 시리즈 같은 경우는 더 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약간 그렇죠. 실제로 이 변화된 옵션들이라든지 다른 이제 사사 플라스 바디를 사용한 모델들까지 합치면은 올뉴에 가까운데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더 뉴. 약간 이제 진화된 듯한. 근데 이제 진화된 게 이제 사운드의 진화라기보다는 이 연주 편의성과 하드웨어의 변화가 이제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QC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신들의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가는. 팬더가 몇십 년에 걸쳐서 기타를 계속해서 출시를 하지만 그 코어 사운드를 가지고 가려는 거는 그 맞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는 굉장히 컸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기존 모델과 NX 시리즈 비교도 해보시고 사운드 마음에 드시는 모델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